대놈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농구 한태영 인사드립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정말 시간이 흘러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뜨뜻하고 여기저기 농촌에서도 분주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춘이 지나면 바로 거름내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입춘도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요새 거름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농이 여러분들께 거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름이 다 같은 거름이 아니에요. 예, 요새는 거름도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은 거름이 잘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러한 검사를 맞고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름은 다 검사해서 적합으로 판정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거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그만 트랙터로 거름을 퍼서 이제 다른 큰 트랙터에 부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트랙터로 밭에 가서 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거름을 퇴비 살포기입니다. 이게 퇴비 살포기에다가 다 실었습니다. 이렇게 실어서 이제 밭으로 갈 건데요. 지금 제 트랙터가 부득이하게 지금 수리센터에 가 있어서 청년의 형님 이제 트랙터와 살포기를 빌려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청년회가 있어서 형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밭으로 가서 이제 퇴비 뿌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비살코이라고 하고, 이 퇴비살코이가 걸음을 이 PTO 축이 돌아가면서 이제 더 곱게 바시면서 앞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이 퇴비살포기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지금은 걸음을 내고 있고요. 옛날에는 뭐 똥찌개로 해서 지게에다 해서 푸셔서 뿌리고, 그리고 나서 뭐 소달구지에다가도 해서 뿌리시고, 그리고 나서 경운기로 해서 뿌리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퇴비살포기가 나와서 우리 농촌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문제점은 이 고가의 농기계 장비 값이 문제입니다. 이 퇴비살포기는 PTO 축이 있고 유압식이 있습니다. 유압식은 트랙터의 안에 있는 유압의 힘으로 저 PTO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고요. PTO식은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가 일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뒤에 있는 그 PTO 축을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할 점은 이 조인트가 있는 퇴비살포기는 코너를 꺾을 때 잘못되면 조인트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코너를 꺾을 때는 반드시 이 PTO를 끄고 돌리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일자로만 뿌려야지 이 조그만 밭 같은 데서는 돌리다가 큰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뿌리고 계속 빻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심어요 봄에? 풀! 풀 주려고 네, 여기 땅값 못해 손 풀에 심는 거지 물도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뛰어 네, 오늘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비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 퇴비 뿌리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퇴비를 뿌리면은 싫어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촌에서는 걸음을 안 쓰고는 절대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나더라도 조금만 좀 편의를 봐주시면은 바로 작물을 심으면 냄새가 없어지니까 제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제가 이 오전부터 계속 이 뿌린 밭의 평지는 대략 한 2,500평에서 3,000평 정도 됩니다. 이 밭을 이제 걸음을 내고 있고요. 금년도 여기다가 이제 소 사료 작물 라이그라스나 아니면은 청보리를 심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저 또 뿌려야 돼서 해지기 전에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농사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청년농부 한태용 올 1년도 농사 짓는 모습 이제 성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태훈의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봄이 와서 이제 밭도 주밭에 있는 텃밭을 경운기로 가끔씩 갈고 있습니다. 닭들이 농촌 퀴즈 시간이 되니까는 울어대네요. 알았어 이놈들아. 지난주 태훈의 농촌 퀴즈 문제는 이제 구정과 이제 설과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은 이것을 메고 밭과 논에 걸음을 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똥장군이었습니다. 똥장군이라고도 하고 걸음 대장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똥장군은 이 옛날 똥을 퍼서 논과 밭에 걸음을 뿌리는 우리 옛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맞춰주신 또 정답자분이 계시죠. 정답자분은 바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답자분은 바로 남이장군이십니다. 남이장군님께서는 태음미를 받으실 주소와 존함 그리고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신 분은 감사드리겠고요. 010-6572-963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태음의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서부터 못내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인력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겨서 우리 이 모내기가 지금 너무나 수월한데요. 이것에 생긴 연도와 이것이 보급화된 연도는 언제일까요?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태용미 5kg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